야, 지금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이 제품을 오산 종합운동장에서 그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이 T7 MG를 착용을 했습니다. 착용을 했고, 제품 그냥 뭐 바로 갖고 나가서 그 워밍업 길들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신었고, 바로 신는 동안에 30분 3쿼터를 소화를 했어요. 느낌이 어떠냐? 우선 이 신발은 제 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핏이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지금 이 핏감이 완벽한 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 고급 엘리트급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완벽하게 남는 곳이 없이 완벽하게 발을 전체적으로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고, 제가 축구화 좋아할 때 힐축이 뒤쪽에 높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그 스페셜리 이런 제품들을 신었을 때 코파 문디알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좋아했던 건데, 이 제품은 제 기준으로 그 가장 만족스러운 축구화, 제 기준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축구화 종류를 다 신어봤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 바로 실착에서 그 핏감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이게 아식스 DSi 프로보다도 어퍼 핏감은 더 좋아요. 어퍼 핏감은 더 좋고, 근데 지금 이게 그 DS 라이트랑 다른 게 뭐냐 하면, DS 라이트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중간에 미드솔 부분이 없으니까, DS 라이트는. 그러니까 DS 라이트는 있고 지금 이 제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지금 이 스터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 쿠셔닝 문제 때문에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터드가 지금 그 보기상의 길이는 이렇게 보이지만, 균일한 스터드들이 전체적으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스터드 프레셔 자체가 여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앞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만 언급했듯이 되게 특이한 거는 뭐냐면, 신고 있으면 앞축과 뒤축의 승차가 바닥 쪽에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쿠셔닝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이 아스레타가 조금 손해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잔디 상태가, 인조 잔디 상태가 좋은 구장이라 그러면 그거는 큰 차이가 없게 되겠죠. 약간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그 DS 사이트 프로 같은 경우에 에바 때문에 ETF를 신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조 단계도 현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 건데, 이 제품도 지금 그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 발바닥 쪽에서 오는 프레셔가 없어요. 그리고 미드솔에 지금 에바가 빠져 있는 대신에 이 신발이, 그러니까 아식스인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미드솔 때문에 푹신한 느낌이라고 하면, 아식스인 경우에는 신발에 이 미드솔 전체 아웃솔 전체가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느끼는 푹신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떤 핏에서, 물론 그제 이 전체적으로 닿았을 때 안정감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제품이 DS 라이트보다 나은 점은 뭐냐면, 신발과 그 다음에 발바닥 사이. 다시 얘기하면, 이 발바닥 전체와 그 다음에 신발 바닥이 닿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아식스보다 더 발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슈즈의 중족부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아웃솔 쪽에 오다가 중족부에서 이렇게 들리는 형태예요. 그게 뭐냐면, 그 보통 우리가 인솔을 BM자트 인솔을 끼우게 되면 이쪽 전족부 쪽에 오다가 중족부 이상에서 이렇게 두께를 갖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나서 발이 쫙 펴져서 그라운드에 딱 닿는 BM자트 인솔 느낌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게감도, 이게 뭐 예를 들면 DS 라이트에 비하면 무게, 실제 무게상으로 1g 차이지만 체감 무게상은 거의 210g대, 216g대가 아니라 200g대 신발을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 지금 신발을 끈을 묶었을 때 슈즈 자체가 거의 완벽한 핏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에 전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 핏감상, 그러니까 어퍼와 아웃솔 자체의 결합 상태로서 신발의 바닥면이나 이런 것과의 전체적인 결합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게 더 우리다.
높이감으로는. 그러니까 DS 라이트는 이제 미드솔 에바가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뭐 충격 없이 이런 데서는 이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DS 라이트가. 그거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신발 하체 슈즈의 높이감이라 그러면 이게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도 뭐 스터드가 조금 긴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랬는데, 제가 플레이했던 오산 종합 운동장이 1쿼터, 2쿼터를 제가 DS 라이트 1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 DS 라이트 1 프로 AG 제품으로 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스터드에 그, 뭐지, 그립상에 미끄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 제품이 오히려 DS 라이트보다 그 미끄러지는 그립감, 그래서 그립력이 더 우세해요. 그러니까 DS 라이트 1이든 지금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프로 에이지든 어쨌든 동일한 그 아웃솔 소재인데, 그 에이지 스터드가, 요거는 스터드 소재가 미세하게 다르고 배열이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그립성에서는 오히려 잔디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곳에서는 DS 라이트 프로보다 이게 그립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를 닿았을 때 전반적으로 뛰고 할 때 미끄러진 듯한 느낌이 DS 라이트는 상태가 안 좋은 인조장에서 있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나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 경기를 세 쿼터를 뛰는 동안에 과그립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과그립이라면 우프레 하다가 잔디에 씹혀가지고 넘어지거나 스텝이 꼬이거나 하는 경우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신을 수 있었다. 제 생각에는 하나 흰색을 그냥 하나 더 살까 할 정도로 신발 자체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뛰어나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뭐냐면, 뭐 인사이드 제가 영상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드쉘 부분이 있는 이 부분에 인사이드 예 그 터치를 했었을 때, 킥을 한다든지 컨트롤 했었을 때 그 킥감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위인데 이 부분에 터치감이나 픽감이 발군이가 압도적이다 하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축구를 기대할 수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에서 당분간 뭐 MD 계열 아니면 AG 계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브랜드를 통틀어서도 지금 이 제품을 능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DS 라이트 AG 프로 AG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두 개가 아마 당분간은 그 우리나라에서 MD, AG 인조구장에서의 선택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결정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슈즈의 핏감이 뛰어나요. 쉐이프도 저는 시제품인 경우에 이쪽 부분이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했었었는데, 코파 문디알이나 그 모르리아처럼 이 부분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싹 없어지면서 거의 축구화로서는 완벽한 핏감이다. 이게 T6만 하더라도 아웃솔이 굉장히 두텁고 이래가지고 T6인 경우에 그 소위 말하는 길들이기 어느 정도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아웃솔 자체로부터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T7에 와서는 지금 그 부분들이 완벽해. 물론 T7도 이 MG 모델이 아닌 일반 스터드 모델을 신으면 그 스터드 플레이트 자체 아웃솔 플레이트가 두껍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T7 MG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 핏감이나 착용감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뭐 그라운드 그립, 그 다음에 뭐 스터드 프레쉬 이런 거 걱정할 거 없고, 그 다음에 핏, 슈즈 핏도 뭐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아식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핏감 전체는 아식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들지만, 실제로 경기를 할 때 이 슈즈 자체가 주는 그 신발에 뭐라고 해야 되죠? 전체적인 핏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나이키의 뭐 TM4나 아니면 나이키의 그 뭐지? 베이퍼 이런 걸 신으셨던 분들도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핏감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고 A005 신으시면서 인조구장에서 스터드 모델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로 가시면 돼요.